선힐 세컨더리에서 선힐 퍼블릭 학교로 가는데요. 선힐 세컨더리는 고등학교고 선힐 퍼블릭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교를 보여드리려고 초등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1분? 2분? 2분? 금방 가요.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이제 집 근처 학교로 가고,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고, 고등학교는 보통은 이제 큰 아이들이니까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스쿨버스 타고 가는 거리에도 아이들이 세컨더리 스쿨로는 다닐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이 이제 선힐 퍼블릭 스쿨. 퍼블릭스쿨 초등학교죠.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또 유치원은 JKSK 이렇게 두 개 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온타리오주는 그 유치원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선힐 퍼블릭스쿨 넓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힐 퍼블릭스쿨 모습이에요. 학교 전경을 전체로 찍어 볼게요. 보통 여기 토론토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과 다른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JK, SK 학교랑 거의 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온타리오주는 그 한국 나이로 치면 5살 그때쯤부터 유치원을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SK. SK, JK 유치원 놀이터도 보이네요. 저기 공사 안 하고 있네요, 진짜. 주변에 공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방학 때라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학교 뒤편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아까 세컨더리 스쿨보다는 운동장이 좀 작죠? 작고요. 축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여기 선힐 퍼블릭은 학생 숫자가 지금 300명 좀 넘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다 보니까 보통 한 학년에 한 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반도 2개 또는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야구장 같은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애들이 놀러 온 것 같아요.
약간 작은 야구장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커뮤니티 클럽도 여기 와서 시합 갔고. 네. 작은 야구장처럼 생겼고. 학교가 지금 보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연길. 학교를 나. 펜스가 다 있어서 여기에 외부인이 들어오기는 바로 큰 길에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저희가 들어왔던 대로 저쪽 정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학교 전경. 3층 건물로 되어 있네요. 네, 저기 앞에도 콘도가 하나 보이네요. 콘도가 하나 보이고. 여기는 소닐 퍼블릭 스쿨 학교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앞쪽 길이 이제 영길. 토론토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심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스쿨입니다. 수업 시작은 소닝 퍼블릭 스쿨은 벨 타임이 8시 반부터 해서 2시 25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들마다 조금씩 벨 타임이 좀 달라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애가 몇 시에 시작하는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2시 50분에 끝나네요. 8시 반부터 2시 50분. 이 부모님이 학생들을 다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스쿨, 비포 스쿨도 있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미리 데려다 주거나 늦게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네. 네.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네. 5밀리언에서 50억 지금. 아, 저기 앞에 보이는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현재 시세가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집이 보면 되게 좋네요. 동네가 다 부촌이에요. 부촌이죠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 길 따라가면 정말 큰 집들이 많은데요. 저기 앞에 보면 빨간색 간판으로 for sale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집을 파는 집들을 이렇게 부동산에서 와서 for sale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 집이 현재 시세가 50억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학 와서 저렇게 큰 집에 살진 않으시니까 보통은 학교 앞에 있는 네. 집들이 그 시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소닐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보다 싼 집도 있습니다. 모습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집도 좋네요. 근처 집들이 다 크네요. 진짜 이쪽은 다 크고 가라지도 넓고 그리고 아마 이 정도 되면 방 개수가 큰 방으로 한 5개, 6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소닐 퍼블릭 스쿨 JK 유치원 2년 JK SK 2년 그리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